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 제가 생문어람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문어를 왜 생으로 먹지 않을까라는 좀 호기심으로 시작된 컨텐츠인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약간은 조금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난 약간 좀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시청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얘 막 탈출한다, 어떡하지? 아니, 봉지 두 개를 샀는데 이게 하나 탈출하고 있는데? 오, 야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야. 오, 얘 눈 마주쳤어, 나랑 눈 마주쳤어. 야. 아, 나 진짜. 와, 얘 또 탈출하네. 봉지에 그렇게 꽁꽁 싸맸는데. 야, 힘이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들, 이거. 대단하다, 대단해, 진짜, 야. 자, 여러분들, 이게 그 많이들 살아있는 생문어를 먹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. 저도 좀 궁금했어요. 이 문어는 왜 낙지나 이런 건 생으로 먹으면서 문어는 왜 생으로 먹지 않은가? 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막 좀 정보나 이런 거 찾아볼까 하다가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먹어보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아, 근데 경상남도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어의 몸통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잘게 잘라가지고 그 물회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. 그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예. 근데 문어 발을 다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으로 먹는다는 뭐 그런 얘기는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? 낙지의 달인 잡수 아니겠습니까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어린 시청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철없는 어른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.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잭을 짜주듯이 이렇게 짜서 이게 엄청 비려요. 아, 이게 좀 밀가루나 소금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이 체액을 좀 빼고 먹었어야 되는데. 와, 이게 씹다 보니까 이게 체액이 입안에 가득 담기면서 가래가 들어와서 가래 씹는 느낌? 그리고 역한 향도 좀 나요. 역하다기보다 약간 비린 느낌. 좀 더 짜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, 이번에는. 네. 자. 체액을 손으로 좀 더 짜서.
삶아 올게요. 자, 여러분, 아까 그 문어를 한번 삶아 봤습니다. 아, 이거지. 아, 여러분, 문어 꼭 삶아 드세요. 사실 또 찾아봤더니 문어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. 밀가루하고 소금으로 체액을 완전히 다 제거한 다음에 잘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뭐 드실 수 있다고 해요. 저는 아까 괜히 객기 부린다고 점액질도 하나도 안 빼고 발 씹었더니 야, 역한 향이 3kg 오니까 빡! 한 번에 무슨 화산 터지듯이 팍!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, 그리고 여러분들, 이거 문어는 장난으로라도 살아있는 거 피부에 절대 대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사실, 낙지보다 이 빨판 힘이 굉장히 강해요, 문어가.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절대 그 장난으로라도 네 피부에 붙이거나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위험합니다. 삶으니까 이렇게 맛있네요. 삶으니까 아까 약한 향 1도 안 나고. 아, 삶으면 이렇게 맛있는 걸 진짜. 그걸 생으로 뜯어먹고 있었으니 몸통도 한번. 너무 배고. 좋아, 이거. 아,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문어를 생으로 먹지 않는 이유. 네, 다 그냥 이유가 있네요, 여러분들. 뭐, 물론 손질을 잘하고 다져가지고 뭐, 조리를 잘 하면은 맛이 있겠지만, 이걸 그냥 그 자체로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, 야, 진짜, 향도 너무 약하고, 그리고 빨판 힘이 너무 강해요. 그 낙지 한 5배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그래서 이제 생으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이건 호기심으로라도 혹시나 절대 드시지 말길,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절대 큰일 날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.
저도 산낙지 잘 먹는 저도 생문어는 먹기가 좀 힘들다라는 결론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